친구의 답이 다릅니다. 클라리넷과 플룻이라는 답을 썼는데요. 아우도바 아프리카에 삽입된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2학년과 3학년을 대표한 두 학생 중 마지막 도전자는 누가 될까요? 45번 문제 정답은 클라리넷입니다. 안동고등학교 최후의 1위는 2학년 박승현 학생입니다. 45번 문제에서 경북 안동고 최후의 1위 결정. 최후의 1위에게는 지식실 프로도 대장경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최후의 1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문제는 글로벌 코리아 문제입니다. 박승현 학생이 이 문제를 통과하면 4주간의 미국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최근 의료공장의 붕괴로 인해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 나라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낸 성명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이윤을 뽑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침묵한다. 세계 제1의 인구 조밀국이자 세계 최빈국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 나라의 의류공장 붕괴는 이윤이라는 이름의 살인이자 글로벌 경제의 노동 착취 사슬을 만들어낸 참극이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동고 최후의 1인 박승현 학생 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방글라데시입니다. 다음은 2005년 작성된 이 사람의 유언 중 일부입니다. 제 예금 통장이 다 정리되면 북측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강아지똥, 몽실언니 등을 쓴 작가로 자신의 책은 어린이들이 사서 읽었으니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언을 남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문제가 나오자마자 답을 썼는데 원래 알고 있던 작가였어요? 재단이 운영하는 권정생 선생님 유물전을 갔다 왔어요. 아, 다녀왔군요. 네.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1967년 경북 안동에 정착한 이 작가. 정답은 권정생입니다. 정여사는 개그 콘서트의 인기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 정여사는 생선이 너무 비린내가 난다, 소주가 너무 취한다며 바꿔달라고 생떼를 쓰는 전형적인 이것으로 등장하는데요. 보상금 등을 노리고 구매한 상품에 대해 의도적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 외래어는 무엇일까요? 보상금 등을 노리고 구매한 상품에 대해 의도적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뜻하는 외래어 과연 무엇일까요?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겁니까? 직전에 제가 하나, 둘 할 때 확 지웠어요. 자, 이제 찬스를 지워주시고 저희가 초성에 해당하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성 비읍, 두 번째 초성 닐, 세 번째 초성 키우, 네 번째 초성 시옷, 마지막 다섯 번째 초성은 미음입니다.